30억 원까지 받을 거액의 보상금을 하루아침에 큰 돈도 벌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. 따당황하셨어요? 요양보호사는 언제쯤 충원이 되나요? 뭘 그렇게 엄살이 심해요? 바쁠 땐 나도 있고 조리사님도 도와주고. 됐어. 아, 사람 필요 없어. 보조금 더 나오지? 걱정도 팔자다. 늙은이들이 뭘 알아. 국내산 맞아요? 아니 신고만 했는데 이만큼 받아요? 보상금이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환수되거나 절약되는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상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데요. 보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.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명예조사관 정민의 유산균 김태균이었습니다.